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판타스틱 4 미니 피규어 시리즈 제품 8종 제품 중에 휴먼토치입니다. 휴먼토치 불꽃 버전은 보여드렸고요. 자, 불꽃 버전인데 요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모습일 때 모습인데요.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백인으로 나왔었는데 요번에 그 영화에서는 흑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흑인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. 자, SY288 제품이고 남은 블록들은 범퍼카 만드는데 합치는데요. 여러 그 8가지 제품에 들어있는 블록들을 합치게 되면 이런 범퍼카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범퍼카는 저번에 한번 저 짝퉁으로 나온 거 보여드렸죠?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인 피규어가 어떻게 나왔을지. 자, 요거는 아까 범퍼카 만드는 설명서니까요. 관심 8종을 다 구입하실 분들은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휴먼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명은 조니 스톰이고요. 인비지블 우먼의 제 남동생이죠. 그리고 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요런 게 하나, 저거 만드는 거 부품이겠구나. 자, 이렇게 미니 피규어 받칠 때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저 TV 애니메이션도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름을 그냥 간편하게 파이어라고 개명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좀 튀기 좋아하고요. 좀 가벼운 성격 때문에 저 싱하고 좀 자주 다루는 그런 스타일이라는데 손은 빨간색 투명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그리고 손에다가 불꽃 두 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손만 이쁘다. 자, 그리고 자, 모자랜다 머리 끼워 주시면 자 완성인데요. 자, 보도록 할까요?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별로 흑인처럼 아까 박스 그림하고 다르긴 약간 좀 흑인하고 좀 약간 멀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흑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머리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. 사기 컷인가? 자, 그리고 가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되어 있고 자. 이렇고 이따가 이제 그 뭐야 얘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몬 해가지고 이제 이제 불꽃으로 쫙 변해가지고 자기 몸 온도를 초신성 무진장 뜨겁게 하긴 하는데 자기 몸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고요. 이제 하늘을 날 때는 이렇게 이제 불꽃 모양 돼가지고 쭉 날아가는 그 영화 포스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쫙 날아가기도 한다고 그러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물을 뿌리면 물에 무진장 약하다고 하니까 그 모로랑 비슷한 이제 고스트 유령들 비슷한 캐릭터인가요? 자, 하여튼 요게 아주 상당히 멋있게 나와가지고 아마 문방구에 가시면 요것부터 아마 다 팔리고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인비지블 우먼도 아주 멋지게 잘 나왔고 싱은 아주 좀 독특하게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런 캐릭터 나왔는데 하여튼 뭐 요런 캐릭터도 나왔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